you <laughs> 이후로는 초기에 인양되면서 이제 아기와 함께 휴대폰이 나오고했는데 해경 쪽에서 그 휴대폰 소유주를 확인하려고 뭐 유심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고장이 난걸 그 복구하려고 시도하다가 뭐 부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불신이 쌓였죠. 해경이 뭘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 데이터를 지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애기와 같이 폰이 나오면 바로 그냥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복구를 어떻게 맡기려그래도 믿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계셨죠. 되게. 그러다가 어, 대한변협이 그 공식 대리인, 법정, 법률 대리인이 되면서 이제 저보고 좀 복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하나, 둘씩 받아서 했죠. 처음에 그분들이 저도 못 믿어가지고 저한테도 안 주고 그냥 뭐 따로 알아보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뭐그 그, 이후로 하나둘씩 이제 복구해서 드리고 하면서 그한 100여 개 정도 했죠 뭐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cctv가 나왔는데 그 그게 이제 컴퓨터예요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된 그런 장비인데 그거를 해경이 이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유가족분들이 가셔가지고 밤새 지켰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근데 그. 검찰 쪽에서는 이걸 압수해서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가족 분들은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받아서 그 기기를 가지러 오고 있었고 유가족 분들은 법원에다가 저기 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증거를 보존하도록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제 양쪽이 누가 먼저 오느냐 따라가지고. 이게 압수가 될 거냐, 증거 보전이될 거냐.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그 재판부는 좀 느릿느릿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시적하게 움직여 가지고 그 광주 법원 모포 지원에서그 판사님이 바로 그 c c t v 가 있는 현장을 왔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증거 보전 절차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검사가 한 20분 정도 늦게 왔죠. 늦게 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압수해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이거 증거보전 절차 중이니까 그 신원이 확인 안된 사람 나가라 그래서 검사를 쫓아내는 그~ 거의, 거의 뭐~ 무슨 미드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날짜로 바로 이제 그 명정보라고 청주에 있는 복구업체 에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명정보는 명정보 기술이라고 공식이 있는데 되게 이제 짧게 그냥 명정보라고 얘기합니다. 휴대폰이 바닷물 속에서 나오면은 이게 건조되면서 바로 그냥 부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한뭐 2, 3일 만에 거의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부식이 돼 버리는 상태가 되죠. 근데 뭐이 휴대폰 중에서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메모리가 있습니다. eMMC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만 성공적으로 잘 뜯어가지고 읽을 수만 있으면은 데이터를 살릴 수 있거든요. 보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그 유가족 분들이 다른 데는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안산에 그 유가족 센터 옆에다가 아예 구축을 했습니다. 보지 센터를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EMMC 메모리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뭐 건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뭐 성공적으로 읽어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복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게뭐 거의 100개 이상인데 제가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 완료된 휴대폰을 부모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유골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안고 또그 통곡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복구만 하고 끝내기에는 좀 그렇다 싶어서 제가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뭐, 뭐, 하나하나 다 그, 뭐죠? 되게 이렇게 큰 이미지니까, 뭐, 이, 이 이미지, 이 이미지로 뭔가 이렇게 뭐, 되새기고 싶은 단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제가 원하면 드릴게요. 유가족분들한테도 이, 요걸 책에 실는 것도 허락을 받았는데, 뭐, 허락만 받을 수 있으면 아마 되게 다 허락해 주시니까. 이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 휴대폰 복구해 가지고 나온 메시지들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추려내고. 그렇게 해서 카톡 메시지처럼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 이건 전날이고요. 4월 15일이고 4월 16일에는. 배침몰이라고 하는 카톡 메시지들이 쭉 지나가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 뭐. 어머니 사랑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어 이거는 휴대폰 일부에서만 나온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카카오 측에서 바로 그 배에 탔던 분들 카톡 메시지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거를 유가족분들이 좀 휴대폰 안 나온 분도 많고 나왔는데도 데이터 하나도 안 나온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카톡 보냈는데도 못 받은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애기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싶다고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메시지 받으면은 뭐 제가 또 자, 따로 작업을 해서 전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여기는 배치물이라고두개 정도 나왔는데 아마 한 400개 정도가 될 테니까 그럼 아마 시간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카톡 메시지나 이런 걸 아마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일부. 이거는 복구한 휴대폰에서만 나온 그런 것들입니다. 검찰이 안 주는 이유가 뭐죠? 뭐 수사용으로는 하지만 뭐그 수사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공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지금 빨리 진상조사위가 진행이 되면서 그 공식적으로 다 받아오면은 그거를 뭐 유가족 분들이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CGTv는 그것도 이제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일입니다. 요게 이제 CCTV에 영상이 저장되는 장치인데요. DBR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뭐 하드디스크를 명정보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복구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사진이 뭐 얼마 안 되지만 두달 걸렸습니다. 또 60일 정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세척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뭐, 티끌 같은 것도 다 끌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해서 두달 정도 걸려서 데이터를 복구해냈죠. CCTV는 배 안에 64개가 있었고요. 이게 승객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승객들이 자는 곳이고, 뭐, 이런 쪽 식당이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복도고. 그런 것들 보는 용이래가지고, 용이 선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잠깐 동안 뭐뭐 뭐 술병 비슷한 거 들고 들어가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잠깐 동안 비치긴 하는데 그 선장이 있던 곳 이런 데뭐 이렇게 배 운전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무뭘 했는지는 여기는 안 들어있죠. 학생이 여기서 사진 찍는 장면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CCTV가 한 15분 정도 늦게 가고 있었고요. 배가 급속하게 기울어지기 한 1분 30초 전, 2분 전 정도까지 찍혀 있었고요. 근데 그게 뭐 기울어서 빠졌는지 누가 뺐는지 뭐 정전이 됐는지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배 안에 보고 나서 답답한 게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진 다음에 이 문이 하늘로 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문이 저기 있었을 텐데 이 높이가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깥 바로 문만 까지만 가면은 바깥인데. 그래서 배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경우는 몰라도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라도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사면이 이 계단 형태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보면은 막 문이 저기 있는데 저기 바깥으로 환한데 못 올라가니까 다들 그냥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 근데 만약에 한 벽에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 문 앉는 쪽만이라도 이 홈이 파여져 있었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문이면은 요렇게 해서 계단 형태가 있어야 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저렇게도 있어야 되고 요렇게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만약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도 하늘에 문이 있어도 여기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죠.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이고요. 이거는 음 소유주가 아니면 절대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만 차 있는 이거는 세월호는 국정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2010년 2010년 이후에 소위 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디지털 증거조사 쪽에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다 IT 사건이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이니까 공방만 있지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내막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절박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성관이 문제, 성관이 디도스에 대해서는 디도스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디도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 형식으로 막그걸 응?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못 알아듣지만 뭐 일반인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설명해내는 방법에서 그런. 난점들을 해결해 보려고 막 시도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성관이 디도스 문제는 거의 뭐 소설 형식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뭐 최열 환경대표 재단 대표의 그런 문제들은 뭐 거의 무슨 뭐 추리 소설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추리 기법으로 막 가는 형식으로 해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그 네이버 같으면은 뭐 네이버 비판을 식상해한단 말이죠. 네이버가 뭐 검색 공정성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일반론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그런 얘기하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남전들을 해치기 위해서는 뭐 만화를 가지고 일단은 재밌게 재미있는 거 읽어가다 보면 아 이런 게 문제구나라고 파악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그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은 그뭐 워낙 국민들이 그 소위 당권파에 대한 분노와 증오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도 이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진실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낼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그 이미 뭐딱 듣기도 전에 막그 선입견이 딱 가진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집을 만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뭐 당신 생각이 옳다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 봐라고 라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스스로 하고 이러면서 어글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진보당 진보당 당권파에 대한 뭐증오 이런 것들이 사자, 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아 진실은 좀 달랐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만이라도 조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의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는 정말, 그, 머리를 많이 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글쎄요, 그, 이, 그 진보당 분들은 막, 그, 음,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줄 책인가 보다라고 하고 딱 열어봤는데, 문제 풀어라니까 황당했다는 얘기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정의당 쪽에 갔던 이런 분들은 뭐 도대체 뭔 헛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막 투덜투덜하면서 다 보고 나서는 뭐 별말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은 각각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전달하는 방법적인 고민들이었고요. 그리고 세월호는 그냥 건조하게 자극 과정만 쭉 나열한 이유는 아직 뭐 아무것도 그 제대로 조사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결론을 낼 수도 없고, 응? 뭐, 뭐, 정부에 대한 뭐 분노를 표출해봤자 뭐 공허한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초적인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진짜 제대로 된 조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뭐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굉장히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이제 열받으실 거고, 뭐,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2장은 뭐, 공부하는 거니까, 같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뭐,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그 구체적이니까, 뭐, 좀 읽을만 할 거고, 뭐, 1장은 포털에 대한 뭐 내용, 뭐, 만화로 제시했으니까 뭐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사실은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 때문에 쓴 책인데.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좀 재밌습니다 그거.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책들은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그 동떨어진 얘기를 한게 아니고. 그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그 노력하던 과정에서 나온 책들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칸트의 책들 이런 거는 그때 어떤 그 당면한 문제를 어떤 고민하는 철학적인 대결 책이었을 거고, 뭐 해결의 책들도 그럴 거고, 뭐 막스의 책도 그럴 거고 그런 것들이 어 뭔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오래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평가를 고민하면서 미래 어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 이런 거에 걸려 넘어지는 생각들은 다 폐기될 거라고 보는 거죠. 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철학은 뭐 조만간 그냥 쓰레기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과격해지는 거지 레디칼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래는 아주 고루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될 거라고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걷어내고 시작하다 보면 엄청나게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도 그러고 뭐 하여튼 기존의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나온 철학들은 다 무시되다 보면은. 과액해지는 거죠. 그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뭐 진보당이나 뭐 이런 쪽이 그 하는 일들이 뭐 통일 얘기하고 뭐 이런 데, 뭐 그런 일들이 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 제가 가깝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접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기술 중립성 얘기하고, 뭐, 엔지니어로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스스로 를 도구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억압의 도구도 되지만, 진실을 찾아내는 도구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좀, 당일을 고민하다 보면은, 엔지니어를 탈피하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보다 한 단계 뭔가 진한 존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개는 그뭐 정책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엔지니어를 안 불러요. 그런 뭐 경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르는데 그런 쪽에 가서 역할을 하고 그러려면은 자기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